그러니까 이거 내가 고른 거 맞아요. 근데 있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옷 스타일도 이거 제가 고른 거 맞아요. 뭐 무슨 브랜드든 무슨 브랜드든 뭐든 간에. 바지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이거 풀이 있고요. 그 뷔페에서 제가 이렇게 골라서 조합만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음악 취향도 똑같고요. 제가 특별히 찾아다니면서 거의 미쳐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뭐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하면은 좀 달라져요. 평균에서.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유튜브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데 30년 전에 광주에서 고등학생 뭐 여성이다 혹은 남성이다 그러면 듣는 음악 취향 거의 비슷해요. 그 30년 전에도 인디가 있었거든요. 저는 알아요. 뜨지 않았죠. 그 90년대 이전 80년대라면. 근데 그거 듣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고 라디오에서 안 나오고. 근데 지금 라디오에서 나오니까 좋아하는 사람 많고요. 이제는 뭐 온갖 프로에 유희열 프로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그럼 들으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똑같은 나이로 북한에서 지금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락시뮤직을 좋아하고 북카스텐을 듣고 유재하를 알고 BTS 이번 판 괜찮네 할까요? 그게 뷔페에 깔려있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딴 뷔페에 가야 그거를 먹지 그게 내가 내 그릇에 그게 안 담겨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지금 정리하면 다섯 곡의 노래를 들려주고 한 곡을 고르라고 할때그 고르는 단어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 내가 고르는 것 같지만 물론 내가 고르는 것도 맞아요. 아주 비주체적인 건 아니니까. 근데 뷔페에서 고르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코로나를 바라보는 인식도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인식도 광주 다르고 부산 다르고 대구 다르고 서울 다르고 강북 다르고 강남 다르고 평양 다르고 도쿄 다르고 홋카이도 다르고 러시아 다르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분석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게 1번이고요. 그래서 보통 때는 안 보이는데 어떤 사태를 만나면, 그러니까 그런 적 있죠.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면, 내가 이런 거에 생각보다 크게 흔들리네? 또, 내가 이런 거에 생각보다 담대하게 그냥 지나가네? 난 이런 일 일어나면 되게 무서워서 쫄았는데? 괜찮네? 혹은 이런 일에 내가 생각보다 엄청 감동받고 눈물이 나네? 내가 이런 거 바랐나 보네? 이런 일난 되게 감동적일 줄 알았는데 그냥 또 들으니까 펄거네?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자,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쉬는 게 맞죠? 네. 2번. 전쟁과 천재지변, 그리고 질병은 기존의 질서를 재편합니다. 질병, 특히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 펼쳐지는 질병은 우리 자신과 세계의 인식 및 작동 방식 그 자체를 변경시킵니다. 대한민국의 방역, 뭐 이른바 K-방역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방역이 기존 선진국, 중진국, 후진국 구분 및 그에 따르는 담론 지형의 재편을 가져온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는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실제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심해보는 것이 건강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안 보고 싶어 하고 유리한 증거를 보고 싶어 하는 건 인지상정인데요. 그러면 저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박지성 좋아하지만 그 한국 신문만 보고 있으면 박지성이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박지성은 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 중에 하나였긴 했어요. 근데 한국 신문을 보면 꼭 유일한 최고의 축구 선수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언론의 역할이라는 건 비전공자인 일반인, 그러니까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에게 박지성이 세계적인 위상이 정말 어느 정도고 영국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전해주는 거지. 그 듣기 좋은 것만 편파적으로 사실은 그 기자분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 보고 싶고. 그것만 물어다가 날라주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언론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언론은 사기업이지만 언론은 국가가 컨트롤하면 사회주의처럼 되니까 곤란하고요. 북한처럼 되니까. 사회주의라기보다는 공산주의처럼 되니까. 그 사기업일 수밖에 없는데 공적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역파노티콘으로 시민들이 악착같이 감시해서 그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론이 제4부라고 하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때 권력기관들은 사이가 안 좋은 게 좋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돌아가요. 법대로 안 하면 바로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하고 청와대하고 국회하고 사법부하고 검찰하고 대법원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게 좋습니다. 좋다는 게 뭐예요? 짝짝꿍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신들에겐 좋겠죠. 근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사이가 더 많이 안 좋기도 바라봅니다. 자, 3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편도, 국뽕도 아닌 평심하고도 냉정한 차분한 인식이라고 봅니다. 국평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국뽕을 통한 보상을 추구하는 것은 심리학의 기본 법칙이자 물론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 심리는 현실의 적절한 변화를 반영하지도 일으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러한 인식과 변화를 사실상 방해합니다. 우월감이란 열등감의 존재로 인한 보상 심리, 곧 열등감의 쌍둥이입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사실 누군가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존재의 열등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의 위계가 뭐 학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 줄이 쫙 서 있잖아요. 그게 파괴되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1에서 100까지 있을 때 내가 17 위에 해당하는 뭐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인가에 속해 있다고 할 때 뭐 아파트 평수든 뭐든 뭐 자동차 뭐든 17위에 해당되는 걸 갖고 있을 때 나는 35위 있는 사람 만나면 뿌듯해요. 근데 내가 35위인 분을 만나서 뿌듯하다는 건 9위인 사람 만났을 때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한쪽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크 락강 같은 사람이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제가 볼 때 딱 하나거든요. 우찌다 타츠루가 말한 것처럼 어른이 되라. 그러니까 정신분석은 우리가 믿는 우상이나 뭐 상징이지만 하느님이나 아버지나 신이나 선생님이나 어머니를 파괴하고 대체제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뭐 전통적인 용어를 그냥 편견으로 사용해보면요. 내 아버지를 이제 상징어로 내 아버지를 죽였으면 네가 내 아버지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럼 내가 흔들리잖아요. 나는 딸이고 아들이라야 되는데. 그 심리학의 메시지는 정신분석의 메시지는 심플한 겁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없이 사는 네가 아버지 너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삶을 만들어봐. 그래서 너 스스로가 어른이 돼봐. 어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물론 이거 완벽하게는 될 수 없고요. 누구나 좀 의지하는 거고 누구나 다 어린아이고 누구나 다 어른인데 그게 좀 과도하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의존하면 그건 좀 달라지거든요. 내 자식이 나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나 없으면 곤란하게 된다고 할 때 그거는 둘 다한테 결코 좋은 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의지는 하는 거라고 봐요. 심리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데 어떻게 의지를 안 합니까? 그건 되는 거죠. 근데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그 핵심은 논점은 우월감. 사실 누군가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존재의 열등감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증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논점은 우월감, 열등감의 이양대립이라는 비생산적인 이분법 자체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열등감 꼭 나쁘게만 볼 필요도 없죠. 니체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을 개선시키는 두 가지 메커니즘,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 두 가지는 죄책감과 열등감이라고 했는데 그 탁월한 통찰이에요.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어요. 지적 허영심. 지적 허영심이 여기는 좀 다르지만 제가 이제 그 다른 데 가서 강의라거나 프랑스 철학 되게 어렵거든요.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저 자신도 아직 다 못 벗어났거든요. 많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벗어났는데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적 허영심이 나를 그 자리에 데려다 줘요.
그래서 지적 허영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가 아니에요. 지적 허영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성인 군자겠죠. 근데 저는 아직 거기에 무슨 공자처럼 종심소욕 불이부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그 누가 좀 알아주면 우쭐하고요. 그 내가 뭔가 했는데 안 알아주면 좀 우울해요. 뭐 집에 가서 울진 않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 4번. 코로나19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의 특징은 모든 자연적 재해가 그렇듯이 고통은 있으나 가해자가 없어요. 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통에 대해 책임을 묻고 누군가를 비난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없는 자연적 재해로서의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가해자를 발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해자는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아주 조심해야 될 일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 중에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해자를 발명하고 싶고요. 그래서 발명합니다. 근데 발명했다고 알고 싶지 않고요. 원래 진짜 가해자라고 봐요. 5. 이에 관한 분석의 틀로는 프랑스 미국의 문명비평가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이 실로 탁월하다고 봅니다. 지라르의 희생양 이론은 모든 인간 사회는 주어진 사회 전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사회 구성원 중 일부를 희생양으로 선택하여 그들에게 혼란과 파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죽임으로써 사회가 위기를 빠져나가는 메커니즘을 구사한다는 겁니다. 희생양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선택되고 파괴되는 대속물입니다. 희생양은 죄가 없이 선택되어 죄가 없이 희생됩니다.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가해자들이 희생양이 죄가 없고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희생양에 해당되는 존재들, 집단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희생양으로 선택된 사람들 혹은 집단이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잘못을 다 뒤집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한테 화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 비극이 생겨나니 누군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줘야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한테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발명해야죠. 그러니까 부분적 가해자를 전체적 가해자로 치환해야 돼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도 있어요. 항상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경향이 없진 않다는 겁니다.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가해자들이 희생양이 죄가 없고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몰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가해자들이 희생양임을 알게 된다면 희생양은 더 이상 모두의 불안과 분노를 투사할 수 있는 희생양이 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희생양인 거지 내가 뒤집어 씌우면서 넌 희생양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가 진짜 너가 희생양이 아니라 네가 가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희생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 사회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이 경우는 문화인류학자라고 말해야 되겠죠. 문화인류학의 메커니즘은 저는 이제 석박사 과정에서는 윤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윤리적 메커니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윤리적 메커니즘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는 문화인류학적 분석 방식이거든요. 그 저는 이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박사 과정쯤에 공부하다가 아 그게 항상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주체를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낸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 선택된 이른바 가해자도 100% 가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요. 그 사람도 희생자인 측면이 있고 희생자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라르 흔의 지하, 르네 지라르의 이론은 사회 전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사회의 특정 소수 집단을 찍어서 걔들한테 전체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걔를 예를 들면 이거 진짜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걔가 죽음으로써 사회가 화합을 이루게 된다는 문화인류학적 메커니즘, 통합의 메커니즘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19에도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가해자들이 희생양이 희생양임을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 가해자와 희생양은 동시에 생겨나는 쌍둥이들이거든요. 희생자가 없는 가해자라는 게 있을 수 없고요. 가해자가 없는 희생자라는 게 없어요. 근데 코로나19는 가해자가 없이 희생자만 생겨나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한테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슬픈 일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책임 있는 사람이 일부 책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뒤집어 써야지. 그래야 전체가 살지. 이게 문화인류학적으로 이제 르네 지라르가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가해자들이 희생양이 희생양이란 사실을 알게 되면 희생양은 더 이상 모두의 불안과 분노를 투사할 수 있는 희생양이 될 수가 없어요. 네가 희생양이 돼서 좀 죽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작동을 못해요. 그래서 희생양 가해자 메커니즘의 핵심은 가해자가 희생양으로 선택된 자가 희생양이라는 걸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 자동 메커니즘이에요. 의식적 선택이 아니에요. 따라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희생양의 무죄함에 대한 가해자들의 이러한 무관심과 무지는 희생양 생산 메커니즘의 핵심이에요. 본질. 알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집안의 그 집안의 모든 문제가 그 사람 때문으로 귀착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람 잘못 안 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이 그럼 100% 순결하고 깨끗하냐?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인간관계는 동시적 상관적이라서 내가 길을 가는데 강도가 나타나서 그냥 칼로 찌르고 죽였다. 그리고 돈을 훔쳐갔다. 그러면 이건 100% 가해자와 100% 희생자예요.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10년,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100% 가해자고 한 사람은 100% 희생자다. 뭐 가정폭력을 행사했다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없지 않아요. 근데 그 경우보다는 7대 3, 8대 2. 요때는 내가 가해자였다가 저때는 제가 가해자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가해자인 게 7이야. 난 3이거든. 그때 내가 3이 가해자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성숙한 인격이고요. 저도 못하는데 이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 내 정체성이 깨지거든요. 파괴돼요. 그 정체성의 동일성을 유지하려면 내가 희생자라는 걸 모르는 게,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걸 몰라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걸 알면 내가 가해자한테 가해자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나도 책임이 없지 않고 내가 오늘 뭐, 뒤집어 씌우고, 이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이 책임을 그저께나 지난달이나 3년 전에 내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선악을 사람, 한 사람 내에서 나눠야 되는데, 좋은 부분, 나쁜 부분, 가해자와 희생자인 부분을 한 사람 내에서 이 부분은 내가 가해자였고, 사실은 동시에 이만큼은 또 희생자였고, 저 때는 내가 가해자였는데, 이번에는 좀 희생자인 게 더 많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는 가해자고 엄마는 희생자였어. 엄마가 가해자고 내가 희생자였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깔끔하고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정에서 그 심판 판결에 자기가 해당되거나 가까우신 분이 계셨던 분 혹은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인 분은 누구나 너무 잘 알고 있는 여기서 내가 만약 변호사나 내가 피의자나 혹은 뭐 고소인이라고 할 때 내가 나 잘못한 것도 좀 인정하면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질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내 잘못한 걸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런 그 되게 성숙한 인격일 텐데 그게 먹히면 하겠죠. 학습 효과가 생기니까. 근데 그게 내가 더 처벌받을 수도 있거든요. 배심원들이나 판사 분들의 그 판결에, 평결에 의해서 그때 내가 그거 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희생자라고 생각해서 이거 건 건데. 그래서 반대로 피고소인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 잘못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정말 100% 잘못한 사람도 과거의 나의 형성 과정을 끌어들이면서 내가 100% 가해자만은 아니고 일정 부분 피해자인 부분이 있다라는 식으로 변호인이 분명히 이 논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저는 종교가 없는데 이 유대 그리스도교의 세계에서는 하느님이 그 절대자가 다 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16, 17세기 이후에 그 홉스 이후로 그게 깨지는데 15, 16, 17세기 이후로 깨질 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들 중에 하느님이 없거든요. 그게 서양의 경우에 이게 서양만 해당되는 거예요. 서양의 경우에 하느님의 뜻을 안다고 얘기했는데 하느님의 뜻을 아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신부들, 목사들의 저쪽 얘기니까 의견이 일치한 적이 없어요. 일치할 수가 없고요. 일치해서도 안 돼요. 그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절대자의 뜻을 내가 안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하고 자기 믿는 사람들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생각 가진 사람 틀린 거로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판정을 해줘요? 그게 니체가 서양 인식론을 정말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신이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 중에 신이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신이 그래서 뭐 니체를 크리스찬 분들은 니체를 그 예수의 13번째 사도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그럴 듯한 말이에요. 그 논리가 반드시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니체의 원래 뜻은 부정하는 식으로 된 건데 그렇게 해석 안 해도 되잖아요. 모르는 거니까. 그 모르는 건 모르는 영역으로 놔둬야죠. 그러니까 이쪽 동네는 그 절대자 외부의 존재를 설정을 안 하니까 이 중국이나 우리 조선이나 뭐 이쪽은 그러니까 논리가 노바리 노우즈에서 끝나요. 아무도 모른다 해서. 근데 저쪽은 노바리 노우즈 이퀄 갓 온리 노우즈로 되거든요. 아무도 모르니까 신만이 아신다. 근데 그 신의 뜻을 내가 안다. 근데 이건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도 이단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필요 없잖아. 내가 하나님 뜻을 안다고? 어떤 목사나 신부님이나 뭐 스님도 좋고 뭐라도 좋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서양 인식론에서 그거는 그리스도교는 아닌 거예요. 적어도. 그건 자기가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한계를 그어줘야 된다는 게 칸트의 이야기였죠. 인간 인식의 한계를 분명히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돼서 10분만 쉬도록 하는데 그 마지막 줄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페이지 맨 위에 줄 희생양이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가해자들이 희생양이 죄가 없으며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르트르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르기로 선택한 거지. 알고 싶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이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진짜 모르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결과는 마찬가지 담론 효과, 실천 효과가 비담론 효과가 발생하는데 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고 저 사람이 지금 희생자라는 걸 몰라야 돼요. 알면 안 돼요. 그럼 그 말을 내가 할 수가 없거든요. 혹은 이게 좀 과하다면 저 가해자로 지칭되는 사람이 100% 가해자가 아니라 7대 3 가해자. 혹은 예를 들어서 아빠나 엄마가 자식을 붙잡고 니네 아빠가 니네 엄마가 이렇게 맨날 얘기를 했다가 봐요. 그게 1대1 관계에서 2대1이나 3대1을 만들기 위한 전략 전술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렸을 때 들은 사람은 이제 그게 세뇌가 돼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는데 그 판단을 예를 들어서 첫째와 둘째가 있다면 첫째는 엄마 편 들 수 있고 둘째는 아빠 편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간관계에서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나타나서 칼로 푹 찌르고 돈 뺏어갔다 그러면 제가 100% 피해자고요. 상대가 100% 가해자인 거 맞아요. 근데 우리 둘이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100% 가해자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나는 정말 당신 만나서 다 망친 거야. 이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은 대단히 낮아요. 이거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가해자들이 희생양이 희생양임을 알게 된다면 희생양은 더 이상 모두의 불안과 분노를 투사할 수 있는 안전한 희생양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희생양의 무죄함에 대한 가해자들의 이러한 무관심과 무지는 희생양 생산 메커니즘의 작동 메커니즘, 유지 메커니즘의 핵심입니다. 네.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초적인 건 다 설명을 드려서 제가 어떤 그 말씀을 드리고 나누고 싶어 하는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셨을 것 같아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6번. 르네 지랄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희생양으로 선택되는 조건은 우선 다수와 다르고 두 가지를 듣는데요. 다수와 다르고 대개의 경우에 소수이며 따라서 소수인 다수와 다른 자기 때문에 가난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만이 아니라 부자 또는 왕 혹은 대통령도 선택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계셨던 슬픈 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왕따를 당할 수 있지만 공부를 잘해서 왕따 당할 수 있고요. 집이 가난해서 왕따 당할 수 있지만 혼자 부자라서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 메커니즘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메커니즘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 전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그 전체 중에 특정 소수를 찍어서 거기에 잘못을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적 안정을 얻는 겁니다. 저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책은 많이 봤는데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굴러가거든을 말해주는 책 중에 르네 지랄의 희생양 책처럼 끔찍한 진실을 알려주는 책은 몇 권 못 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위해를 가해도 복수의 위협이 없는 약한 존재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항하는 희생양은 좋지 못한 희생자, 불편한 희생자이므로 이때 사람들은 더 좋은 희생자, 더 적합한 희생자, 곧 반항하지 않는 희생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어떤 가해를 당해서 희생자가 됐을 때 그 끝까지 저항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해자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 다른 희생자를 찾아 나설 확률이 되게 높아요. 물론 그 다른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근데 이 말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 말이 어떤 희생자가 그 반항을 적극적으로 못해서 계속 희생자로 존재하게 됐을 때 희생자의 그럼 책임이냐?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이러저러한 기회로 많이 하게 돼서 그 여수 충무고하고 여수여고는 1년 동안 가서 10번씩 했고요. 그 학생들하고 얘기하면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똑똑하고요. 한국 사회는 정말 미래가 밝아요. 그 친구들 보면 그 질문이 너무 좋아요. 또 인천 교육청에 가서 했고 동성고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압구정고에서 했는데 압구정고에서 한 학생이 그 왕따이가 나왔어요. 토론하는 수업이었는데. 근데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너무 훌륭한 통찰을 해줘서 저는 희생양 이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지랄로도 얘기하지 못한 훌륭한 통찰을 말해줬어요.
그 왕따 당하는 친구들을 사람들이 자꾸 보면 왕따 당하는 애한테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냥 재수가 없어서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희생자인데 가해자한테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희생자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당했다는 식으로 걔는 왜 희생자로 선택됐을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가해자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된 건데 이게 답니다. 그래서 덧붙여 저는 종교가 없는데 가톨릭 신자인 제라르는 예수를 희생자의 전형으로 대속의 구속의 구속사의 전형으로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은 생각은 제라르에게는 불가능한 것이겠지만 제 생각으로 희생자 희생양으로 선택되는 완벽한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그 희생자로 선택된 존재가 실제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은 아닐 경우 곧 실제로 일정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이 존재는 희생양으로 선택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로 일정한 잘못을 저지른 이 존재에게 정당한 반론의 기회는 닫힙니다. 이 존재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받는 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7을 잘못하고 3을 억울하다. 3이. 그래서 이 사람은 3을 말할 수 있겠죠. 당연히 말하게 되겠죠. 그때 사람들은 그 너도 3이 억울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뭐 그 말이 많아. 너 잘못했어? 잘했어? 잘못했잖아. 그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이 말이. 그 잘못했으면 조용히 벌을 받으세요.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지라르한테 카톨릭 신자인 지라르한테는 예수한테 이 구조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카톨릭 신자인 지라르한테 예수가 잘못한다는 건 아예 대전제의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쓸 수가 없어요. 지라르는. 근데 제가 볼 때 희생양으로 선택되는 최고의 조건, 선택돼서 절대로 못 빠져나가는 조건은 실제 좀 잘못했을 때예요. 3을 잘못해도 10을 잘못한 게 되고요. 7을 잘못해도 10을 잘못한 게 되고 10을 잘못해도 10을 잘못한 게 돼요. 한마디로 희생양이 다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정당한 반론, 나는 3이 억울해요 하면 그럼 그걸 하지 말지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의 가해자성, 순수성, 100%, 동일성, 정체성, 희생자의 희생자성 100%를 유지하려고 하는 실체적 그 인간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희생자답지 못하다느니 뭐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희생자다울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7이 희생자고 3이 억울해도 나는 희생자인 부분이 많고요. 내가 100% 잘한 건 아니겠지만 나는 억울한 게 맞고 희생자인 게 맞아요. 가해자도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그게 무슨 가해자가 너도 잘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7을 잘못한 사람한테 10을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이게 제라르가 얘기 못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섬세한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6번을 보시면 코로나19는 대한민국의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몇몇 희생양들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전적으로 유죄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분명 전적으로 완벽하게 외워 죄가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무고한 자들이 아니에요. 누구누구 뭐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심지어 어떤 나라도 생각나고 뭐 집단도 생각나고 뭐도 생각나실 텐데 그들은 죄가 있고요. 잘못을 범했고 따라서 남들이 그들을 옹호해줄 수는 있어도 적어도 그들 스스로 결코 자신들을 옹호해서는 안 돼요. 이 논리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이른바. 그리고 이러한 희생양 선택의 과정에서 한 사회는 자신들의 사회적 무의식을 적나라한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여기가 핵심일 텐데요. 이것이 적나라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평상시에는 정당화되지 않거나 정당화되기 어려운 비사회적, 반사회적, 무의식적 충동이 이러한 상황, 곧 아간벤이 얘기하는 예외상태 아래에서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적나라한 방식으로 정당화된다는 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죄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화를 내거나 벌을 내리거나 복수를 할 수가 없죠.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잘못했으니까 뒤집어 쓰는 거죠, 이제. 이 말이 무슨 가해자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 맞고요. 범죄자 맞고 그 처벌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7번. 이게 이제 제가 윤리학 정치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질문인데 우리는 불공정한 타인에게 공정해야 할까?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침해한 불공정한 타인에게 공정해야 할까? 아니면 그들이 우리에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들의